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게 항상 궁금하세요? 많이 보고 존경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? 뉴고요. 어떤 거요? 뉴 NEW? 네, 네, NEW요. 네, 매수가는 비중이요? 12,500원에요. 네. 10%요. 아. 일단 이거 꽤 오랫동안 물려 있었어요. 그죠? 엄청 오래 있었어요. 네, 이것도 한때 한때 좋다고 할 때 사 가지고 그죠? 그때 사가지고 물렸고, 지금은, 전반적으로 컨텐츠 산업 쪽이라든지 이런 엔터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.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.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런 분위기가 바로 좋아질까 하면 그렇진 않을 겁니다. 좋아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죠. 어쨌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막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는데, 내려와서 지금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밑에서 조금 버티고 있는 걸 봤을 때, 그리고 매수가가 높다는 걸 판단 한번 해보면 추가 매수가 필요는 해요. 근데 지금은 아닌 거죠. 이해가 되세요? 네. 네,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이 기업이 여기가 바닥이 맞을지 아닐지를 좀 더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긴 해도 5,500원짜리가 지지라인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 자리 무너지면 4,000원대까지 또 떨어진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12,000원대 사신 분에게는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4,000원대가 훨씬 더 유리한 자리예요. 그래서 추가 매수할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차 추가 매수를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추가 매수를 좀 해보자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6,700원대 여기서 한번 하고요. 두 번째는 네. 4,000원에 가깝게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한다면 평균적으로 한 5,600원대 산 꼴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추가 매수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더 사는 방식으로 두 번에 걸쳐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좋아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엔터주가 좋아지려면 적어도 지금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새로운 뭐 어떤 컨텐츠들이 막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는 있잖아요. 그런 시즌들이 나오고 하는 그 한 내년 초쯤이나 되지 않을까. 내년 초부터 해서 올 말 내년 초쯤 돼가지고 또 엔터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안 급하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천천히 대응하면서 추가 매수를 지금부터 하면 되긴 될 것 같은데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내년을 바라보고 탈출 계획을 짜시는 것이 옳다. 그래서 12,500원 이 자리는 어차피 추가 매수하게 되면은 매수가가 떨어지니까는 이제 잊어버려도 되는 매수가죠, 그죠? 네네.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낮춰놓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. 어디서 탈출할지는 그때 보면 되고요. 일단 목표는 8,000원대까지 올라오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. 8,000원에 올라올 때 내가 탈출할 수 있도록 매수가를 8,000원대까지 낮추는 게 좋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건 조금 길게 생각하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.